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 및 소비자 심리지수, 이것 가지고 경기를 판단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기업 경기 실사지수라 합니다. BSI라고 그러죠. BSI 계산은 이런 식으로 해요. 그냥 간단합니다. 이거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우리나라 600대 대기업을 조사해서 발표하고 있는데요. 기업들한테 물어봅니다. 경기가 좋냐 나쁘냐. 분모에다 2차이고 분자에가 이제 전체 응답 없어서 여기다 100을 곱해가지고 100 기준으로 작성해서 100을 플러스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00보다 BSI가 100보다 높으면 무슨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경기가 좋다고 대답한 기업이 나쁘다고 대답한 기업보다 많다는 거고요. 거꾸로 100이 하면 무슨 의미죠? 경기가 나쁘다고 대답한 기업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한국 경제연구원, 옛날에는 정경련에서 작성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정경련 산하 연구원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어떻습니까? 최근 100 이하를 계속 밑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전망치라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실적치라는 것은 지난달에 실제로 어땠느냐, 그걸 물어보는데 둘 다 다 100 이하죠. 그럼 무슨 의미예요? 긍정적으로 대답한 것보다 부정적으로 대답한 기업들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정경련뿐만 아니라 우리 그 한국은행에서도 작성해서 발표하고 있어요. 한국은행도 뭐 방법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작성해서 발표하는데요. 근데 정경련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정경련은 아까 100에서 뭐 80, 90 사이에 있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뭐 70 많아봐야 80 사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작성하는데 왜 한국은행 BSI는 정경련 BSI보다 더 낫느냐, 이걸 보면은 표본 대상이 다르다는 거죠. 아까 정경련은 600대 대기업인데요. 한국은행은 3,300개가 넘는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 BSI가 정경련보다 낫다는 것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들이 경기를 상대적으로 더 나쁘다 이렇게 대답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든 뭐 한국경제연구원이나 한국은행 기업 실사지수 보면 100 이하고 지금 방향도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 체감 경기가 별로 안 좋구나, 이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한국은행에서 소비자 심리지수라는 걸 발표해요. 소비자 심리지수, 아까 BSI는 기업 경기였었는데 소비자 심리지수는 우리나라가 가계가 지금 경기를 어떤 식으로 판단하느냐, 이걸 한국은행에서 조사해서 발표하는데요. 약 2,2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해서 발표합니다. 그런데 아까 정경련 이 100의 의미하고 소비자 심리지수 BSI 100의 의미하고 CSI 소비자 심리 100의 의미는 좀 다릅니다. 아까 그 BSI는 100이 넘으면 경기가 좋다고 대답한 기업이 나쁘다고 대답한 기업보다 많다 이렇게 봤었는데, 이 소비자 심리지수 100은 뭐냐면 가가 이 100이 평균이에요. 그래서 이게 100이 넘으면은 우리 가계들이 가급 평균보다 경기가 좋다. 그 다음에 100 이하면은 가급 평균보다 경기가 나쁘다. 이렇게 대답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최근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100 이하로 떨어졌죠. 사실 이번 정부 들어서 가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갔거든요. 한때가 112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번 정부에 기대를 많이 했던 것이죠. 앞으로 경기도 좋아지고 고용도 늘어나가지고 소득도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근데 지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앞서 봤죠. 뭐 경기지표 별로 좋은 게 없었죠. 경기도 별로 안 좋고 고용상도 나쁘니까 최근에 10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소비자 심리수는 거의 주가 코스피하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주식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주가가 오르면 아 경기가 좋구나, 뭐 자기 주식 오르니까 좋다고 대답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주식 안 가지고 계신 분들도 주가 오르면 아 뭐가 좋은 일 있나 보다, 경기가 좋아지나 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대답합니다. 그래서 소비 심리는 거의 주가하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런데 이게 계속 그 100을 넘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10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우리 가계가 가급 평균보다 경기가 안 좋다 이렇게 대답한다는 것이죠. 한국은행에서 이제 경제 심리 지수를 작성해서 발표하는데요. 경제 심리지수 ESI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기업 경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BSI, 그 다음에 소비자 심리 CSI, 이 두 개를 합친 게 ESI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기를 기업이 더잘 알겠습니까? 가게가 더 잘 알겠습니까? 예, 기업이 훨씬 더 잘 알겠죠. 예, 그래서 이 BSI와 CS의 가중치를 두는데요. 이 BS에다 가중치를 75% 줍니다. 예, 그 다음에 예, CSI한테 25% 가중치를 두거든요. 예, 그래서 이 가중치를 둬가지고 예, 기업하고 가계 소비 심리를 종합적으로 보기 위해서 ESI 경제 심리 지수를 작성해서 발표하는데요. 근데 이것도 뭐 경제 심리 지수하고 순환 변동치라는 것은 아까 사이클만 구해가지고 본 거거든요. 뭐 둘 다 이렇게 떨어지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뭐 BSI도 안 좋고 CSI도 안 좋으니까 예, 경제 심리 지수도 예,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종합적으로 경기를 제가 여러 가지 보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예, 첫 번째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산업활동 동향, 그 다음에 한국은행 GDP, GDP는 분기별로 발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하는 수출입 동향, 예, 그 다음에 한국은행 등에서 발표하는 예, BSI, CSI, 예,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ESI가 가지고 종합적으로 우리가 경기를 판단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2008년 12월 현재 뭐 별로 좋아지는 지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볼 때 우리 경기가 2007년 하반기부터 현재는 경기 수축 국면에 들어섰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지표들은 매월 발표가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지표들 발표할 때마다 통계청 한국은행 들어가지고 이런 지표를 확인하면서 현재의 경기를 한번 진단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경기 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